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명성교회 세습 문제를 비롯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목회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윤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총회 둘째 날 명성교회 세습에 반대하는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한 판결이 맞다고 해석한 헌법위원회 보고를 받지 않은 겁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총대 과반수는 은퇴한 담임 목사 자녀를 청빙하는 것 또한 세습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총 투표수 1,360표 중 반대 849표, 찬성 511표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석은 부결되어서 삭제되겠습니다. 서울 동남로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명성교회 세습이 적법하다고 한 총회 재판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총회 관계자는 제103회기 재판국이 4달 중에 재심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 예장통합총회에선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목회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통과시켜 눈길을 끌었습니다. 총대들은 목회자 권징사유에 성폭력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성폭력 범죄를 가중처벌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